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좀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월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기말이기도 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나온지 여부 오늘 좀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유튜브 오늘 에러로 인해서 방송 조금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다른 분들의 10분은 그죠? 한 분, 두 분 모이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36% 상승, 나스닥 0.34% 상승, 반도체 지수 0.19 하락, 그리고 독일이 0.08 상승, 영국, 프랑스 다 어느 정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는 전일 좀 하락이 있었죠.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 0.92% 하락, 니케이도 1.61% 하락, 우리나라도 전일 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미국 그 뉴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가 충하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나오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데, 자, 뉴스를 좀 체크해 보면 미국 증시, 자동차, 바이오 상승, 팡, 혼조, 반도체, 추락, 진정, 진정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 협상단이 중국의 베이징 도착해서 무역 협상 기대감에 다우존스 오른다, 그리고 리세션의 공포를 딛고 막판 부활한다, 뭐 이런 뉴스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국채 금리 추락하는 것 진정되어가는 모습에 상승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작년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낮게 나온 것이 경기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미중 간의 협상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혼조세는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가 상당히 이슈입니다. 자, 세 번째 먼저 독일 국채금리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이 그래도 추가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고, 브렉시트,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 그렇게 나와있고,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8개안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이 총리, 영국의 메이 총리가 아마 브렉시트 안 이거 받아도 그럼 내가 총리직 사퇴할게 이런 정도의 이제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브렉시트 어떻게 타결이 잘 되어서 탈출을 하는지,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 한다든지 그런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기 전에 동시효과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동시효과 출발상이 또 오늘도 또 시원찮네요. 야, 코스피가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약보합인데 아마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삼성전자가 그죠? 디램 불량 때문에 어닝 쇼크 올 거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그 부분 때문입니까? 일단 삼성전자 2%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 마감은 그래도 0.14% 상승 마감했는데, 출발이 또 쉽진 않네요. 자,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2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0.26%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골드, 금 선물이 어저께 폭락이 좀 나왔습니다. 요거 조금 보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선을 대폭 다 지워버렸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 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어디가 중요 라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25 여기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어저께 깨다가 2120을 찍고 반등 시도 넣다 또 밀려버렸는데 야, 오늘 60일, 120일을 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코스닥도 전일 반등시도 나오다 그대로 대밀렸거든요. 그래서 720 라인 전일 터치했습니다. 이거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700 라인도 보이는 거거든요. 710 여기 그죠? 여기 이제 중요.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여기 120일 라인 정도는 꼭 지켜야 되는데 700 라인 그죠? 오늘 윈도 드레싱 과연 역할 좀 해줄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엄청난 등락폭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 엄청나요 그죠? 한치 앞도 바라보기 힘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잠시만요. 자, 바리님, 반갑습니다. 자, 참여 계신 분, 19분 계신데, 그죠? 인사 한마디 서로 좀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드실 테고, 변동성이 그냥 수직 낙하하던 때는, 그죠? 차라리 푹 빠지니까 그렇습니다만, 여기 이런 구간보다 훨씬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그냥 들어 올렸다 뺐다가 참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요. 선물, 외국인 선물로 이거 시장을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웹도둑이죠. 파생 아닙니까, 선물이면. 그죠? 원래 현물에 대한 해칭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이 나온 것인데, 꼬랑지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꼬랑지가 걔 몸통을 뒤흔드는 게 웹도둑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막 뒤흔들고 있어요, 지금.
자, 힐링님도 반갑고요. 그다음에 세상만사님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해 주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점을 과연 여기 121선, 2120 라인 여기를 과연 지킬 것인지. 그리고 700라인 이건 지켜야 되는데,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그죠? 코스닥도.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코스닥은 지금 현재 보시면, 플러스 0.14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0.96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이게 아마 삼성전자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동시 효과를 옆에 보고 있는데, 시총 상위가 전부 퍼래요. 골고루 퍼래. 골고루 퍼래요, 골고루. 그죠? 일단 시장 시작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HLB 생명과 기관이 많이 던졌고요. 외국인 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퍼스픽은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 오뚜기도 기관행 계속 들어옵니다. 현대차 기관행 쌍끌이 들어왔어요. CJENM 그죠? 어저께 기관 좀 들어왔거든요. 자, 오늘 양호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없어요. 그죠? 시장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뭐 시작한 거 맞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붉었네요. 뭐예요, 이거? 딴게먼게 아니라 지금 동시효과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 나오니까 짜증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총 상위가 아까 동시효과엔 뻘했거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현재 우리 거 먼저 보고 일단 전부 빨개요. 양호 됐어요. 포트폴리오 6개 전부 빨개요. 됐습니다. 일단 뭐 보고 짜증났다 했는가 하면 여기 있죠. 여기가 뻘했어요. 동시효과 때. 물론 뭐 지금 다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겁니다.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황당해요. 황당해. 일단 다 빨개니까 다행이에요. 자, 코스피 0.44 상승 출발, 코스닥 0.64 상승 출발. 참, 황당해, 황당해. 아까 얼마 놀란 줄 알아요? 마이너스 0.1이었어. 마이너스 1% 하락 출발 예고했었거든요. 아까 동시효과에.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입니까? 또 빠진다고 이랬는데 플러스로 갭 상승해서 시작합니다. 일단 수급 일방 매도 넣고 있지 않습니다. 메이저. 자, 그죠?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85억 정도 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8억 정도 사주고 있는데 선물을 외국인이 밑으로 패대기 좀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야, HLB 생명과학 일단 1.6% 상승 중인데 오늘 제약바이오 빨간 거 들어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같이 하시면 도움 되겠다 싶으시면 유료 채팅방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닥터K 방송 밑에 보면
1대1 카톡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링크 걸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일단 관심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특히 바이오 쪽못 갔거든요. 많이 주춤했지 않습니까? 오늘 좀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출나게 쏠리지 않고 다 볼게 됐습니다. 오늘 윈도우 드레싱 효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상승 출발했어요. 일단. 갭 상승. 다행이에요. 좀 올라가야 돼요. 자, 통신주. SK 이노베이션 정도 빼고는 업종 대표주 군들 양호한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계통 별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추천해본 적이 없습니다. 철강계통 별로예요. 철강 그죠? 통신도 최근에 5G 기대감 있긴 하나 추세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조금 더 관망할 필요 있겠고요. 추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앞전 방송들, 업종 분석 방송들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방송 제가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열심히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보시면 반드시 도움 된다고 전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총 상위 골고루 그냥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악재가 있긴 한데, 시장을 반등시키려면 삼성전자 완전 따시키고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강하게 못 갈진 몰라도, 그죠? 시장에서 반응이 현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그냥 골고루 모든 섹터에서 골고루 그냥 올라가고 있다. 통신주하고 철강이 좀 시원찮고, 정유개통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정도가 좀 시원찮다. 그 말고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어느 업종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좀 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를. 현대차 11만 9,500원에 사라 그랬는데 일단 돈천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 정도는 들고 갈 만해요. 현대건설 조금 시원찮은데 반등세 한번 강하게 나온다면 이것도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몇백원 마이너스 내지는 조금 추가했던 분들은 그냥 뭐 단가 정도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이게 가야 돼요. 이게 바이오주 최근에 낙폭 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턴할 때 같이 좀갈수 있는 종목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형님인 HLB도 지금 플러스권이니까 뭐 같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겠고요. 아모레퍼스픽 그죠? 주도 업종입니다. 화장품 계열 전일 화장품 조정 받을 때 같이 좀 빠졌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 별 무리 없으니까 아모레퍼스픽도 계속 보유할 거고요. 오뚜기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오고 있는데 음식료도 최근에 강세 업종군입니다. 약세 업종군은 잘안 건드려요. 잘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죠? 하나 건드렸다가 태양광 그거 뭐 짜다리 경상도인데 짜다리 좋지도 않은데 하나 케미칼 모양이 괜찮아서 들어갔다가 손절했습니다. 뭐 까진 거 감추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까진 건 까진 거고 본 거는 본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 벌어요? 100% 벌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제 모든 재산 다 친척 재산 주변에 동네 주민 재산까지 다 제가 끌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길게요. 100% 있으면요. 100%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100%를 기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좀 까졌다고 하도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 해봅니다. 그분들 돈 하찮다 생각해 본적 1도 없어요. 고통받는 만큼 똑같이 받는다 생각하면, 말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몰라도 결코 모질하지 않는 고통받고 있다.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 없을걸요. 그냥 은근슬쩍 다 묻어가지. 그죠? 까진 건 까졌다. 먹은 건 먹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현황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 밀었거든요. 외국인이 선물 1,000개로 밀었어요. 일단 여기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여기 전일 저점 부위 반드시, 물론 거기 오지도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진짜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걸 알 거예요. 안다고요. 시장 메이저가 안다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라인이란 걸 저도 아는데 시장 메이저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깨면 절단 난다는 걸 알아요. 그죠? 오늘은 안 깨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섞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JJ, good morning. 자, 다행히 기관이 좀 사주고 있고요. 야, 현선물 같이 사는 경우 잘 없거든, 기관이요. 한쪽을 사면 한쪽을 팔고 막 그래요. 현물을 팔면 선물을 사고, 선물을 팔면 현물을 막 사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외국인이 여기 던지니까, 그죠? 선물 던지니까 일단은 밑으로 쳐지면 안 되겠다. 방어해 주는 모습까지는 좋아요. 근데 외국인이 너무 세게 패면 안 돼요. 참 징하다 징해 진짜. 여러분들 본인 종목만 보던 분들, 야, 이거 뭐 지수 보고 이거 지금 내 주식이 지금 뭐 중요한데 그 이야기 왜 자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큰 시장의 흐름을 먼저 캐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에 대한 큰 흐름부터 잡아놔야 그 다음 전략이 가능한 거거든요. 일종의 탑다운이라 할수 있겠죠. 내 종목만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잘 먼저 간파해놔야 된다. 그리고 업종, 그리고 종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은 그래도 막 그만그만입니다. 자, 현대건설 일단 55,000원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그죠? 아프게 했잖아 나를. 여러분들도 아프게 했잖아요. 그죠? 현대건설아 좀 가자. 아픈 마음을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자, 정석은 여기서 밑으로 깨지는 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낙폭 컸잖아요. 정석은 20일에 맞고 두드려 맞고 빠지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발 북미 선은 불발로 인해서 급락했기 때문에, 그죠? 위로 강한 20일만 뚫어버리면 이격이 좀 있습니다. 55,000원까지. 그거 반등 한번 노려볼게요. 자, 기관의 국이 밑으로 연락이 깨질 것 같은데 왜 들어올까요? 기관이 계속 들어와요. 그죠? 여기 임금 보십시오.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럼 밑으로 깨지면 여기 있는 애들은 손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오늘 외국계 매도 약간 나왔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어요. 그 난리쳐도, 그죠? 하방 경직이 상당합니다. 원형 바닥에 가깝게 하방 경직이 상당해요. 올라가기를 기원해 볼게요. 말도 더듬네. 아이고, 참. 자, HLB 생명과학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죠?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17,000원권까지 일단 노려봅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퍼스피 양호한 편입니다. 약간 외국계 매도 나오는데 외국인 사는 거 보이시죠? 화장품 주력입니다. 들어갑니다. 밑으로 크게만 안 깨면 돼요. 여기서 눈치챘다 그랬거든요. 밑으로 깼으면 밑으로 확 빠져야 돼요. 여기서도 눈치챘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확 깼으면 밑으로 작살이 나야 돼요. 근데 대번 들어올려요. 대번 잡고.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했고 수익 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닥터케인 한번 매매하면 그 종목이 추세가 어그러지기 전까지 계속 매매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오뚜기 기관 외국인 썰어 담는 거 보이십니까? 4일 연속 썰어 담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요. 이게 여기를 강하게 쓰면 밑으로 훅 쳐지는 게 맞아요. 대본 들어올리는데 누가 들어왔다? 기관 외국인 같이 4일 동안 들어왔어 거의. 그죠? 뚫고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음식료가 최근에 괜찮아요. 농심을 사야 되는데 그죠? 매치가 안 돼서 그래요. 뭐 무슨 전략이 있었는가 하면 오뚜기를 여기 사서 적당히 먹고 그때 농심이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눌려주면 여기서 들어가려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밑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오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세웠던 전략이 박자가 안 맞아요. 엇박을 자꾸 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악재 때문에 그죠? 내지는 이게 탁탁탁탁 매치가 돼 들어가면 끝내주는 매매가 되는데 조금씩 어그적거리면서 엇박을 타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스스로도. 그러나 만에 해나가고 차근차근 수익 올려가면서 만회하는지 아니면 완전 넉다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죠? 자, 현대차 딱 사자 그랬는데 어저께 쌍끌이 들어왔어요. 기관 외국인 여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그래도 좀 여기 박스권이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단기 목표 12만 3천원 정도 노리고 있어요. 이제 2%고 1%고 그냥 막 먹어버릴 겁니다. 그죠? 아니다 싶으면 막 끊어 그냥 바로바로 끊어버릴 겁니다. 같이 그렇게 되는 우리 회원분들 중에 직장인들이 많아가 제가 좀 주저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빨리빨리 대처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텀을 길게 들고 왔는데 그게 독이 된것 같습니다. 자, CJENM도 요거 돌파하면 나쁘지 않아요. 기관이 갑자기 쓸어 담는 거 보이시죠?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안이 될수 있는 겁니다. 기획사들 지금 뭐 좋겠습니까? 그죠? 살얼음 판인데 혹시 불똥 튈까봐. 그러면 대안이 방송 제작도 같은 범주에 크게 보면 방송 제작 컨텐츠, 연예 기획. 이런 다 같은 큰 맥락에 보면, 그죠? 같은 바운더리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CJENM. 코스닥 시총 상위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의 빈자리 채울 수 있다 생각하고 반등만 나오면 이것도 플러스 전환 가능하니까 일단 지켜봅니다. 삼성전자 좀 약세네요, 확실히. 그죠? 이게 지금 한 분이 갖고 계신데, 그죠? 아쉽습니다. 이날 던져라 그랬거든요. 최고점입니다, 단기. 그죠? 그분은 개인 사정상, 그죠? 그날 매매를 못하는 바람에 못 던졌는데 참 아쉬워요, 지금. 그렇다고 여기 인근에서 그냥 던지고 나오기도 좀 그래요. 좀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야,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여기는 지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반등 나올 때좀 강하게 한번 가준다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자, 셀트리온, 그죠? 20만 깨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그냥 4% 이상씩 하락하면서 깨고 내려갔어요. 20만은 이제 지지권에서 강력한 저항권이 되는 겁니다. 20만은 이전에 19만 3천원도 있습니다. 여기 19만 2천원권 있죠, 3천원.
여기부터 저항 받기 시작할 겁니다. 올라가도. 그 위에 20만 원 저항 있고요. 결론은 하락 추세로 여기서 그랬습니다. 이평선이 뭉치면 확산된다. 하락 추세니까 뭉쳤으면 어떻게 돼야 확산된다? 밑으로 확 빠져야 확산된다. 그대로 적용됐어요. 틀렸습니까? 그래서 싱크풀에 어떤 분이 죄송하다고 사과도 올렸더라고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3명을 지칭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락 방향이다. 셀트리온 조심하라고 할때 나는 욕 많이 하고 다녔는데 30만 원에 난 몰빵해가지고 돈더 이상 뭐 돈도 없고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18만 원을 온걸 보니까 당신들 말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그죠? 제가 했던 이야기 틀린 거 없어요. 셀트리온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 방송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9만 3천원, 20만원 올라가야 그 다음 논할 수 있습니다. 딴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 더 쳐지면 골치 아파져요. 16만원도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꼭 16만원 간다는 게 아니라. 지지 저항에 의하면 그렇다고요. 너무 빨리 넘어왔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지지 저항에 의하면 모습입니다. 여기를 단단하게 받쳐주던 거, 퉁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만큼의 하락 목표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30만 원 아닙니까? 19만 2천 원이죠? 그냥 대충 계산하기 11만 원 아닙니까? 여기서 11만 원 빠질 수도 있다고요. 와,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길 빌게요. 그죠?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시총 그래도 상인데 그죠? 근데 주주총회 하고도 시원찮아요. 그죠? 회장이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시원찮습니다. 오래간만에 다 빨간 거 보니까 참 극하긴 한데 우리 같이 좀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잠깐이라도 좀 즐겨봅시다. 전부 빨간 거를. 참 좋아하기도 힘드네요. 뭐가 힘든가 하면 여기서 그대로 지금 밀고 있어요. 갭 상승한 거 그대로 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땡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약간 시간 딜레이가 있거든요. 외국인 확 밀었다가 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빠지죠? 들어올리면서 이거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저는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98% 이상. 그게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이거든요.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해요. 한번 보십시오. 때리 패니까 밑으로 빠지죠? 들어올리면 올라갑니다. 그걸로 시장 움직여요. 외국인 힘이 엄청납니다. 무조건 외국인한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은 힘이 좀 딸려요, 외국인에 비해서. 그러나, 오늘 비교적 기관이 선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 분기. 오늘 조져버리면, 분기에 실적이 개판되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확률이 높아요, 원래. 분기 말 드레싱, 웬만하면 플러스 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어요. 워낙 흔들어 제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도 양호합니다. 0.25, 0.25. CJ&M 힘냅니다. 현대차 안 빠져요. 현대건설 뭐 그만 그만. 야, HLB 생명과학 이게 진짜 참 힘들게 하네 진짜. 이거 더 지켜봅니다. 이거 더 지켜봐요. 나머지 뭐 양호합니다. 왜더 지켜보겠다 하는가 하면요. 거의 저점 권역입니다. 거의 보이시죠? 지금 던져버리면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던져버리면 반등할 때 그죠? 참뭐 뭡니까 그죠? 이렇게 빠질 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던지고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 매도 타임이 좀 놓친 건 맞아요. 이런 모습들 보고 그죠? 반등 기대했는데 시장 같이 확 무너지니까 같이 막 빠지고 좀 아쉽습니다. 조금만 시장이 받쳐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야, 또 밀리냐? 고수당 많이 밀어요. 다 밀었어. 기관에 같이 패요. 코스피도 밀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타고 내려오면서 쫙 내려오거든요. 안으로 회귀 할수 있는 상황 맞아요. 왜? 볼린저 밴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확산되면 수축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수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쭉 빠지면 계속 확장입니다. 확산. 안으로 들어와야만 수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 노려봅니다. 신라면 효과, 요동치는 금년시장 뭔가 한번 봅시다. 관심 있으니까. 튀기지 않는 겉면. 겉면이 겉뜨이구나. 건강한 라면. 그래서 겉면. 농심이 좋은 게 그거구나.
오뚜기 삼양 식품 등은 건면에 대한 인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어쨌든 오뚜기 기관에 운이 쏠어 담아요. 들어갑니다. 현대차. 와, CJ E&M이 그래도 튼실해요. 그죠? 외국인이 관심이 좀 있어요. 그죠? 기관도 최근에, 그죠?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죠? 코스닥이 저점 깼습니다. 야.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와, 갭 상승했다가 여기를 대미, 그냥 깨버리냐? 와, 참, 징하다, 징해, 진짜. 코스닥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한다. 갭 상승하지나 말지. 갭 상승시켜놓고 여기서 저점을 깨버립니다. 와. 이거 코스닥이 미국 모양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미국보다는 더 힘없게 이제 처지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다우존스 모양은 비슷해. 여기가 좀더 처져서 코스닥이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 무슨 말이냐, 크게 많이 안 빠졌다 이거겠죠. 그죠? 야, 밑으로 깨면 곤란한데. 강한 랠리 이후에, 그죠?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그나마 조금 스무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팍 깨졌는데, 팍 깨다가 들어올리다가 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저점을 지켜내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 저점 깬다. 참 시장은 앞으로 좋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여기를 지지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 그죠? 밑으로 팍 깨지면서 시장이 무너질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니면 깨는 척하다가 들어올리면서 위로 갈 것인지 봐야 되는데 쉽게 예측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 그래야죠, 그죠?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현대차 상승하고 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CJ ENM 잘 가고 있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일단 양호입니다.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저점 딱 깨는 순간, 그죠? 선물하는 사람들 밑으로 막, 그죠? 여기 전일 예를 들어서, 그죠? 오버나이트 했던 사람들 있으면 다 청산하거든요. 밑으로 쭉 빠지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더 휘청휘청 하면 밑으로도 선물 매도도 들어오고요. 막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 현재 1600개 가까이 매도 때리고 있는데 그냥 초장부터 주구장창 패고 있는데요. 외국인 손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채팅 날려준 사람 잘 없을걸요?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손절가 얼마, 목표치 얼마, 끝입니다. 자, 큰 전광판 보면요. 삼성전자 약세고요. 전기전자 좀 약세입니다. 그죠? 핸드폰 관련 강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야,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고점 부위입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화장품 하루 주춤하고 대번 올라옵니다.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주. 화장품 관련, 면세점 관련.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월부터는, 그죠? 화장품, 우리나라 공항 입국장에서 살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수라고. 그러면 예전에 해외여행 다 갔다 오셨겠지만, 면세점을 사서 계속 들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러면 집에 갈때 사가면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국내 수요도, 그러니까 국내 여행객도 외국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죠? 중국하고 관계 좀 좋아지면 중국 사람들 화장품 우리나라가 좋아해요.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에 주말에 나갔는데 남포동 있죠? 국제시장. 와,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한 3분의 1은 중국 개통 사람들입니다. 중국말 계속 들려요, 옆에. 그게 보면 분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찌짐, 그다음에 오징어 무침 이런 거 여러분들 시장에 파는 거. 그 옆에 보면 절반이 중국말 하고 있어요. 와, 생긴 게쪽 비슷한데 조금 다르잖아. 조금 그죠? 그 계열이 조금 다르잖아요. 계열이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종의 계열이 조금 다르잖아요. 절반도 거짓말이고 3분의 1이 옆에서 중국말 하고 있습니다. 야.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찌짐 파는 아줌마가 중국말 해요. 조금 이친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2,000원이다 이 뜻이겠지. 와, 중국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장사 제대로 하려면. 원래 이렇게 재밌게 좀 방송하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아, 너무 시장이 뭐 같으니까 농담도 잘안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강하고, 그죠? 아프리카 TV가 요새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위로 날아가네. 잘못하면 물려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에 전천후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옆에 다 보고 있어요. 잘못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물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통부채측이 뭐야? 와우. 자동차, 현대차 일단 성공적으로 진입했어요. 20일, 60일 저항권인데 잘 돌파하면 수익 좀더 나는 거고, 시원찮으면 수익 조금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익은 날것 같아요, 이거는. 현대차. 바이오. 바이오. 불금불은 들어와 있는데, 그만 합니다, 그죠? 수소차. 저는 별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상승 이후에 대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또 말하자면, 강한 상승하고 웬만큼 눌렸으니까, 반등 나올 때 들어가 볼 수는 있으나, 그죠? 지속적으로 좀 힘없이 밀리는 모습인데, 관심권에 슬 이제 둬보긴 하겠습니다. 가벼운 종목도 말고요. 일진다이아, 우리 산업. 일진다이아. 야, 우리 산업 패스입니다. 별로예요. 완전 다 꼬꾸라졌어. 이것도 너무 가볍고. 일진다이아 코스피죠. 일진다이아. 그나마 강력하게 오르고, 여기 인근 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진다이아 정도 딱 관심 가집니다. 지금 당장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씩. 뜨문뜨문 수소차 쪽으로 들어오니까요. 관심만 가져온다.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우리 안티 선생님 여러분들께서는 또 오늘도 싫어요 눌러 주는 또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를 방송을 괜찮게 생각하신다 그런 분들도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누를 줄 모른다. 실시간 채팅 있죠?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우측 중단에 실시간 채팅 있습니다. 그거 코피하고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복귀 가능합니다. 눌러 주십시오. 그 와중에 일단은 다 빨개, 일단 다 빨개요, 일단은. 그죠? 오뚜기는 고점 뚫으려고, 단기 고점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한번 갔다가 밑으로 튕겨 내려왔는데, 현대차 나쁘지 않고요. 현대건설도 저점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현대건설 요 게임 곤란한데, 사실은. 49,000. 800은 그죠? 곤란하다는 거를 메이저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키려 할 겁니다. 그러면 깨지는지 올라가는지만 보면 돼요.
채팅에 사랑한다 날렸거든요, 제가.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힘만 좀 내면 되는데, 일단 포트폴리오가 여기서 힘만 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와, 진짜 징해요. 와. 자, 미국 선물 양호, 현재 양호. 제가 어제 황당한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오프트 레코드 할게요. 그냥 이야기 안 할랍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오뚜기. 그죠? 기관에 우린 썰어 담아요. 왜냐하면 70만 잘잘못 사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면, 그죠?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면 비싼 거 사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거 선택할래 하면 가격 비싼 거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개인 투자자가 잘못 사요. 저는 개미란 말 되게 싫어해요. 왜 스스로를 비하합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 좋은 말 있잖아요. 개미란 말 싫어해요. 저는 10시까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분인데 자, 지나간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나는 할수 있다. 힐링님, 솔나무님, 할수 있어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립니까? 할수 있습니다.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노력은 좀 속된 표현 쓸게요. 개뿔도 안 하고 잘 되기만 바라면 되겠습니까? 넌 노력하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노력하고 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고, 우리는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열정적인 사람과 같이 한다면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 높은 곳에서 손잡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곳
에서 좋은 거 보면서 같이 함께해요. 공부가 제일 쉬운 일.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그죠? 현대차 힘내고 있어요. 안 죽어, 잘. 포트폴리오 여기 있는 게. 그죠? 잘안 죽어요. 시장 어떤 줄 알아요? 보여드릴까? 시장이 좋은 줄 알아요, 지금? 시장이 밑으로 갭 상승한 거다 밀어버렸어요. 코스닥은 지금 밑에 저점 꽤나 많아 하고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현재. 그죠? 자, 닥터K 비웃은 사람도 좀 있죠? 받아들이겠습니다. 매매해서 실패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만, 그죠? 비웃은 사람들은 나중에 잘 해내는 모습 보이면 박수도 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못할 때는 못한다고 칩시다. 잘 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잘하면 박수 쳐줘야지. 그게 폐허한 거 아닙니까? 자, 외국인 형님들이 선물 10개 패대기 치다가, 1700개 패대기 치다가, 400개 가까이 땡기면서, 살짝 여기 안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안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집니다. 쉽게 말 못해요. 워낙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금. 깨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 55%다 할게요. 그러면. 너무 승부 안 걸면 닥터K가 아니죠. 그죠? 5%더 위에 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5%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2120 깨기보다는 여기 위에 있을 가능성이 좀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바람과 함께. 오늘 기관이 안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선물 같이 잘안 사거든요. 포지션이 반대 포지션이 많아요. 현물을 사면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고요. 선물을 매도하면 현물을 매수를 많이 합니다. 기관 대체적으로. 그런데 둘다 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키고 싶다 이거죠. 무슨 날? 월말이기도 하고 분기말이기도 하다. 1,4분기 밑으로 조져버리면 그동안 해놨던 장사 도루묵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들은 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자신의 수익률로. 연봉도 거기서 다 책정되는 겁니다. 힐링님도 참 대단하셔. 듣고 계십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프로그램 매도 넣어보겠습니다. 매수가 좀 나와야 돼요. 자, 주도주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뭐? 잠깐만요. 화장품 쪽에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신세계 저기 위에 있죠? 호텔신라도 뭐 뚫으려고 하고 있죠? LG생활건강 보십시오.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까지 팔아먹었어요. 10% 정도 수익 났습니다. 그죠? 뭐 깨지기만 했습니까? 삼성전자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팔고 난 다음에 빠집니다. 그죠?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분할.
분할 해가지고 평균 단가 맞춰놓고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죠? 많이 못 먹어도 아무리 퍼스픽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죠? 나머지 HLB 생명과학 이거 조금 반등해야 돼. 이거 반등하면 손실폭 조금 줄어들고 이거 지금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도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꼭다리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요. 꼭다리에서 어떻게? 막 이런데 꼭다리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요. 딱 이렇게 탄탄하게 다 받쳐놓고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놓고 20일 인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딱 들어갔잖아. 여기 그리고 딱 먹어내잖아. 이렇게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이럴 때 낼름 팔아먹지 말고요. 추세 좋게 가는데 뭐하러 팔아먹습니까? 그죠? 목표치인 건 너무 140만 원 목표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여기서 140만 원 간다고. 갔어요. 시장이 또 시원찮네. 밑으로 또 깨려고 하고 있네. 자, 마무리합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으로 IT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조선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통신, 철강, 화학 쪽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원차는 금융주 쪽으로 조금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쪽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는 남북 경협도 조금 양호한 편이네요. 그죠? 야, 근데 이거 필라 코리아하고 이 음식료하고 이거 진짜 너무 잘 가요. 와, 어저께 검색 좀 해봤어요. 필라 코리아 왜 저리 잘 가지? 한국 독자 법인하고 뭐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뭐 그렇다고 하는 뉴스까지 정도 봤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월말 분기말 드레싱 하면서 윈도 드레싱 하면서 위로 좀 땡기면서 끝날 것인지 너무 무리하게 또 땡기면서 끝내면 후폭풍이 있거든요. 월요일날. 자, 그럴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해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금요일이니까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끝낼 것인지 중요 포인트는 저점 코스피 저점 2120 무너뜨리는지 코스닥은 오늘 지금 형성하고 있는 저점 적어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718 그거 뭐718 어쨌든 어쨌든 여기 저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달렸다? 일단 기관이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땡큐. 외국인 선물이 밑으로 패대기 치면 안 돼요. 외국인이 선물 좀 땡겨주고 기관이 그동안 방어하다가 이제 슬 외국인한테 토스 딱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로 좀 땡겨줘야만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뭐 787억 그리고 226억 양대 시장에서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현재 거래소에서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세 잡히고 있는데 오늘은 월말이니까 막판에 확 어떻게 손바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비중을 좀 줄이시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는 시간들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부할 내용들 닥터K 구독 안 했다면 구독하시고요. 공부할 내용들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추천 방송에. 그리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면 충분히
기초 다지는데 부족하지 않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장마 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